선수와 김가영의 대결입니다. 김진 선수가 2차전 한번 이겼고 1, 3차전 나와서 김가영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6세트 경기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자, 2세트에 분명히 실수를 했거든요. 자, 이번 세트에서 만회를 할 겁니다. 바뀌었어요. 네. 아까는 10 바깥쪽으로 지금 네. 선택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뭔가 잠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까는 네. 보통 선수들이 이제 원쿠션 지점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이게 당점 미스라든가 그렇죠. 그때 테이블 환경이나 뭐 스트로크의 양 뭐 이거에 따라서 내공의 움직임이 좀 바뀌기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거지 포인트를 혼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자, 흰 볼. 오, 뱅크샷으로. 오, 뱅크샷 친 거군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비껴치기도 약간 쉽지 않았고요. 옆돌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초이스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얀 공 맞으면 득점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될 땐 또 과감하게 해야 돼요. 길게 형성되면서 득점되지 않았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여기서 또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인공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또 예민한 두께 쪽으로 네, 시도합니다. 두께장인 김가영의 돌리기 자, 치자마자 뭐 벌써 와, 함성이 나오죠. 아, 저 두께 갖고 싶네요. 네. 저 두께 감각. 네. 저게 노력하면 됩니까? 노력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저도 예전에 포켓을 원래 쳤었는데. 네네. 이제 쓰리 쿠션을 치다 보니까 큐가 비틀리면서 언제서부터가 두께가 안 맞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비틀기를 잘하는 또 강점을 갖게 된 거잖아요. 네, 비틀기가 또 장점보다 단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지금 오, 약간 길어요. 길어 보여요. 네. 자, 한 점이 그쳤네요, 김가영. 네. 자, 하단 당점을 주고 살짝 끌어줬는데 김가영 선수가 원한 것보다 두께가 좀 두껍게 맞으면서 살짝 밀렸어요. 지금 하얀 공을 지금 선택하는데요. 세워치기를 시도합니다. 어? 저 이거 어? 아, 오늘 정말 강지은 선수의 날이네요. 네.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강지은 선수 오늘 생일은 아니겠죠? 오늘 거의 뭐 생일상 받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겠군요. 일단 키스가 났을 때는 득점에 많이 돼요. 득점이. 네. 아, 김가영 선수도 지금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그 김병우 선수 표정 보셨어요? 네. 정말 저 자리 있으면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 표정이 나와요. 자, 큐를 내려놓고 아, 이 공이 이번 세트에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쓰리 네. 쿠션 라인 한번 확인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들어오는 라인을 지금 확인했고요. 자, 일단 연습한 대로 스트로크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짧은 각 출발인데. 네. 우와. 뱅크샷을 하나 또 만들어줬고요. 5대1로 조금 큰 걸음으로 앞서가는 강지은. 자, 지금 저 상황에서
약간은 지금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 스트로크가 내가 원하던 대로 안 나가면 실수하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표정에도 변화가 없고 지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원뱅크 약간 두툼한 두께로 들어가야 돼요. 되나요? 네. 하이런 지금 초반에 네. 네, 초반 러쉬로 아예 분위기를 완벽하게 가져오고 있는 강지은 선수예요. 자, 초크를 어, 테이블 바닥에 집중. 네. 자, 자연스러웠습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다. 네. 오, 이거 뱅뱅뱅 한번 가나요? 자, 원뱅크 넣어치기를 잘 친다면 게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뱅크샷. 이 세 번 연속 뱅뱅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 그대로 마무리가 될 뻔한 하나카드 하나페 입장에서는 아찔했던 순간이었어요. 원뱅크 아, 넣어치기. 너무 좀 얇게 넣어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네. 오히려 이런 거 좀 약간 두꺼워도 괜찮거든요. 두꺼우면 좀 짧아진다고 생각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네. 밀리는 각도이기 때문에 아... 두꺼워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비껴치기로 오우 너무 쏜살같이 코너로 갔네요. 네. 자, 그리고 강지은 선수 어 이거 지금 앞돌리기 대회에서 선 거 아니야? 지금 각도를 좁히기 위해서 약간은 강력한 힘으로 지금 시도를 했는데 네. 아, 코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에서 지금 투로 들어갈 때 아, 그려지면서 들어갔는데 그렇죠. 곡선까지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게 빠지니까 좀 많이 아쉬웠던 네.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자, 앞돌리기 오. 자, 파란 공이 와. 자, 일단 피했고 힘이 없어 보이나요? 아, 근데 또 두 공이 또 쿠션에 다 붙었어요. 자, 일단 이게 일적구 두께가 두꺼웠던 거죠. 지금 네. 강지은 선수가 원했던 두께는 이 두께가 아닐 겁니다. 선수들이 힘이 빠진다는 거는 두께 미스를 한 거예요. 네. 그 이목적구까지 보내는 힘으로 쳤는데 네. 미스가 나니까 힘을 그전에 뺏겨버린 거죠. 그렇죠. 일적구의 힘을 뺏겨서 선수들 그 정도의 또 감각은 다 있거든요.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자, 지금 앞돌리기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파란 공이냐 노란 공이냐 제가 봤을 때 파란 공이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좀 쿠션에 붙어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앞돌리기로 가죠. 어, 노란 공으로 시도했어요. 네. 오, 좀 불안해요. 네. 지금 오히려 좀 파란 공을 쳤을 때 키스가 좀 적었어요, 지금보다. 두 개 다 분명히 키스가 있었던 매치긴 맞는데 네. 파란 공을 좀 얇게 쳤을 때는 내 공이 이렇게 길게 안 들어와도 되거든요. 네. 강지은 선수 자 노란 볼이 강지은 선수 큐볼인데 옆 돌리기 자, 길게 자. 오! 끌렸어요. 아, 이건 실수가 나왔네요. 네. 힘들어, 자, 옆돌리기 길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쳤는데 네, 너무 부담이 됐나 봅니다.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득점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김가영 선수에게는 배치가 어렵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빗겨치기로 길게. 네, 회전이 괜찮나요? 지금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네. 흐름이 지금 오늘은 강지은 선수에게 조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지은 선수가 이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좀 무난히 이길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죠. 지금 강지은 선수의 배치가 좀 더 좋아요. 김강현 선수 배치보다. 옆 돌리기. 네, 괜찮아 보이죠? 됐어요. 매치 포인트. 최종 결정전 5차전 매치 포인트 SK랜드 다이렉트. 자, 지금 투뱅크도 괜찮아 보이고요. 지금 뒤돌려치기도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땐 투뱅크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지금 뒤돌려치기보단. 투뱅크. 지금 뒤돌려치기 했었어요. 네. 강지은이 오늘 경기의 히로인이 됐습니다. 9대1 5인만에 6세트를 가져가면서 파이널 5차전 SK 렌트카 다이렉트를 승리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3대2.